안녕하세요, 피노패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스페인 레스토랑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새로운 카테고리로 하나 만든 게 이제 한국에 있는 스페인 레스토랑의 맛집을 찾아라. 저희 이제 스페니쉬 와이프가 메인 시식가고요. 저는 이제 서버 보조고. 아무튼 이제 스페니쉬가 인정하는 스페인 레스토랑 맛집을 찾아서 인 코리아, 한국에 있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광교에 있는 지로나라는 스페인 레스토랑이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함께 올라가 보시죠. 이야. 지로나 다 왔습니다. 스페니쉬 에디션. 스페인 이쪽에 이제 앞에 카운터 앞에 몇몇가지 스페인 영상 파는 것 같아요. 이거 스페인 주식인가? 크로케타 스페니쉬 스타일의 하몽 이베리코 고로케 7,500원. 프로바라는 게 그런 게 다음은 스파르트에게 나서 게 이놈의 사람. Entonces estaba al final en la playa esta estanque. No, les di así a probar sin.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로마나라고 마드리드 스타일의 부드러운 오징어 튀김이 납니다. 튀김 모습은 약간 따뜻해 보이는데? 따뜻하지 않네. 말랑말랑하네요, 튀김 모습. 레몬이랑, 이건 마요네즈인가요? 네. 마요네즈랍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됐다. 지금 스페니쉬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얼 스페니쉬. 리얼 스페니쉬 스타일이래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다음 음식인 크로케타스가 나왔습니다. 생긴 앞에 딱 봐도 그렇게 같죠? 크로케타스라고 스페니쉬 스타일의 하몽 이베리코 고로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스페니쉬 와이프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어땠어요? 맛있어. 조금? 조금. 아, 맛있답니다. 파이어가 도착을 했습니다. 발렌시아 스타일 파이어로서 스페인 전통 옐로우 파이어입니다. 안에는 치킨하고 토끼 고기. 이게 바로 토끼랑 치킨이 들어가야 전통 발렌시아 스타일의 파이어라고 합니다. 지금 셰프가 말하기로는 치킨과 이 토끼 그리고 이 콩이 없으면은 발렌시아 스타일 파이어 아니라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됐다. Let's live here. Let's live here in this restaurant. 돌. 여기서 살자고 하는데요? 너무 맛있다고? 맛있어? 디저트로 크레마 카탈라냐 스페니쉬 스타일의 크렘 브렐레라는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약간 처음에 부셔줘야 합니다. 위에가 약간 태워가지고 보이시죠? 약간 태운 것 같은 거.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트라이. 스파이스 타입? Because every time I make a dessert, I cook, you say every dessert in Spain has kind of cinnamon or lemon taste. This is that kind. So, it's good? It's good. I make this. Does it taste similar? 아, 집에서 많이 만들었다는데 저는 전혀 집에서 만든 건지 몰랐습니다. 아주 맛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하나를 까봤는데 이쪽은 비어있습니다. 오징어 이거 하나 조그맣게 있고 실화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오징어가 없어요. 근데 루시아 이 와중에 울고 있습니다. 왜